그렇다면 진짜 정말로 우리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인지 좀 궁금한데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뭐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제 각자 유리한 보고서를 이제 채택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일단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그 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. 현재 그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한 95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요. 이들의 근무 여건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13만 명에서 16만 명 정도 늘어난다.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수치가 뭐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단순하게 보더라도 일정 생산량을 위해서는 일정 수의 노동자가 일정 노동 시간 일한 한계치가 있을 텐데요. 결국 노동 시간을 줄인다면 노동자 수를 늘려 야만이 그 생산량을 맞출 수 있다라는 단순한 수학적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논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. 그 시간을 어쨌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던 나머지 시간들 어쨌든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다. 그런 취지죠. 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도 그 정부의 바람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도 나누고 그래서 고용 확대가 되고 청년 실업도 해소되기를 뭐 누구보다 바라지만 그것을 또 반드시 낙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같이 결부되었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경우에 중소기업 위주로 어떤 인건비 부담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무인화 혹은 자동화 아니면 고객이 셀프로 서비스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이 뭐 이런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게도 앞으로도 기술 발전 때문에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런 단기적인 영향으로 좀 그걸 좀 무인화 자동화를 좀 더 가속화하는 유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기계가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 도입됐을 때 일을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 뭐 농사도 좀 덜 짓게 되고 날씨가 궂으면 오늘 일 못하는데 실내에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됐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 기계의 발전 어느 지점을 넘어가니까 오히려 이제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좀 고민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전산화나 로봇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생산직 근로자들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. 근데 이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사실 생산직뿐만 아니라 더 사무직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고요. 이런 사무직 일자리는 뭐 전산이나 로봇으로 대체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